아주 질려고 있습니다. 무슨 일로 또 오셨어요? 아니, 지난번에는 정말 죄송했어요. 이 자식일이라 앞뒤 분간을 못하고 제가 큰 실수를 했나요? 이해해 주십시오. 우리도 선생님 심정 모르는 거 아니니 됐습니다. 저 이거...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. 도로 가져가세요. 아유, 제가 미안해서 그럽니다. 약속한 거니 이 사과의 뜻으로 받아주세요. 주시는 거니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아, 저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. 아이고, 이러지 마세요. 진짜 상대방 신호는 못 알려드려요. 제가 자리 내놔야 한다니까요. 아니, 그게 아니고요. 저 이걸 좀 제 아이한테 보내주십사 하고요. 이게 뭔데요? 편지입니다. 편지요? 25년 동안 헤어져 있던 우리 아들에게 그동안 못한 말을 그냥 몇 자 적었습니다. 이걸 좀 우리 애한테 보내주셨으면 하고요. 이것도 제 맘대로 보낼 수가 없어요. 그쪽 의사를 물어봐야 합니다. 예, 그러셔야죠. 애비 편지니까 받을 겁니다.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. 일단 받아놓긴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꼭 좀 부탁드리겠어요. 알겠습니다. 나 앞으로 오빠한테 결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머리에 쥐 날라 그래. 정신 안 차리면 사정 안 봐줄 테니까 각오해. 아빠. 아빠도 네 편 안 들어준다. 아빠 맨날 오빠 편만 들어. 출가 외인이다 그거야? 몰랐어? 이. 어? 아주 시원히 보세요. 아, 진짜 그럴 거예요. 어? 진우 씨 여기. 늦었습니다. 우리도 방금 왔어. 승진, 축하드립니다. 고마워. 난요? 축하해요. 앞으로 더 바빠지겠네. 소소방이 잘 좀 도와줘. 그 어른들께도 말씀 좀 잘 드리고. 네, 아버님. 밥 먹자. 네. 누님도 애들하고 같이 전역하시죠, 왜? 나야 집에서 보면 되는데 뭐. 네 매형이 애들한테만 특별히 할 얘기가 있는 모양이야. 한미당 앞날에 관한 얘기겠죠. 너 빼놔서 서운해? 매형이 저 빼놓으신 지 한참 되셨잖아요. 그래도 널 여기까지 키워온 사람인데 그 마음 어디 가겠어. 너만 잘하면 돼. 민혁이가 서서방을 자주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. 그게 왜? 천안 매제관이잖아. 민혁이가 사람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애가 아니잖아요. 민혁이 속셈이 보인다는 거죠. 채원이를 잡고 있으려면 서서방과 돈독해야 하니 필요 이상으로 친분을 갖는 거죠. 난 오히려 민혁이가 서서방을 경계할 줄 알았어. 왜요? 네 말대로 민혁이가 딴 맘을 먹고 있다면 회장님이 서서방을 아끼는데 경계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? 누님은 민혁이를 믿고 계시나 보네요. 그 애한테 상처를 많이 줬어. 어찌됐고 내가 키워온 애인데 안 된 마음이 왜 없겠어. 민혁이게 무서운 애예요. 누님이나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 아시게 될 날 올 거예요. 민혁이한테 날 세우는 거 그만해. 그럴수록 네 매형 눈밖에 날 뿐이잖아. 한 발 물러날 때도 있어야지. 아버지, 술이 좀 과하세요. 응? 아, 오늘 같은 날 안 마시면 언제 마시겠냐. 아버지 정말 기분이 좋다. 아들, 딸, 사위, 내 자식들이 이렇게 다 한 잔에 모여있으니 세상 누구도 부럽지가 않아. 서서방. 네, 아버님.